아까부터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일이신가요? 30분가량 남은 모양이군요, 단테. 아, 통역을 해드려야 하는 거였군요? 단테님께서 왜 아까 말리지 않았냐고 물어보세요. 아하, 책망하는 모습이었나. 이해했습니다. 쉔크 협회는 방금과 같이 결투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능숙한 협회입니다. 나름 기사도 정신이라는 걸 뼈저리게 익혀왔던 모양인지 결투에서만큼은 정정당당하고 뒤끝이 없기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 상황, 오히려 결투 신청을 막는 것이 돈키호테를 더 날뛰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3번 수감자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어라? 돈키호테 씨는 저희 중에서 가장 정신을 차리고 계시는 분 아니었나요? 눈이요, 단테님. 언제나 별처럼 빛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기해요. 왜 그러신가요, 단테님?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는데요? 괜히 초조하게 시침을 떨어댈 필요는 없습니다, 단테. 열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모를 거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돈키호테 씨의 정체가 뭐냐고 물으시는데요?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답을 대묻는 건 그다지 실용적이지 못한 선택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 테니. 가령 앞으로 3번 수감자가 어떻게 되느냐 같은 것 말입니다. 떨림이 멎은 걸 보니 제 뜻을 눈치챘다고 믿겠습니다. 막상 라만 차랜드 안에서 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해지는 상태가 되면 이 말을 떠올리십시오.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돈키호테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단테.
오늘은 정말 대단한 날이지 않았는가, 관리자 나리! 하나 옆에도 실제로 보고 그 쉔크의 까미우나리와 겨뤄보기도 하고 방송에서의 까미우나리는 누구보다 의협심이 넘치며 용감한 해결사셨어. 틀림없이 서로의 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네. 나리, 본인은 말일세 이제야 비로소 해결사다운 의뢰를 하러 가는 기분이네. 악인을 처단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구해내는 것, 그것이 본인의 한평생 꿈이었으니 말일세. 물론 베르길리우스 나리는 황금가지를 구해내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라고 말할 게 분명하네. 허나 본인은 그것을 제쳐놓고서라도 라만차렌드를 토벌할 걸세.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방문객들도 전부 구해낼 것이오. 뭐 째깍째깍 단테. 베르길리우스 씨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으셨나 보군요. 카론과 정례적인 루틴 절차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검사가 있거든요. 회백질의 유기결합 정성척도 확인 및 전기 자극에 대한 활성도 확인을 메인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또한 외부 자극에 대한 뇌압변동, 혈류가 정상 분포를 유지하는지. 그만하겠습니다. 내 승객들이 놀이공원에 간다고 했어. 놀이공원, 버스보다 재밌는 곳이야. 일반적으로 놀이공원에 입장한 사람들은 심장 박동수가 평소보다 약 1.5배 상승한다고 합니다. 왜? 의도적으로 흥분을 고취시켜주는 기구들에 탑승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탑승객의 양팔을 결박시키고 3초 안에 100m로 하강시키는 기구와 가파른 경사에서 급격한 하강을 유도하는 열차를 모방한 기구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거 난 복운전. 운전사가 카론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거 확실해. 그럴 수도요. 그럴 수도요. 카론, 단테가 하고 싶은 걸 궁금해하시네요. 언제, 어디서? 저희와 버스 외의 공간을 함께 다녀도 괜찮을 때가 오면 놀이공원에서 하고 싶은 걸 묻는 거예요. 그곳에서, 카론, 사탕 먹고 싶어.